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바르게 알면서 그리고 다른 교회들하고도 너무 이제 거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혹시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서 한번 그런 걸 같이 이해해보는 그런 걸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름을 언급을 할 건데 제가 김진차 목사님 언급을 할 거예요. 제가 이분을 우아합니다. 우아하는데 이제 다른 그 교회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지 같이 갔다 말씀드리지만 말하고 싫어도 합니다. 제가 이분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편식 중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리스도교 도전이거든요. 그게 알레고리에서 성경에서 알레고리한 걸로 나왔다면서 알레고리에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거를 생각을 배웠고 여기 보면 요세푸스라는 그 이스라엘 역사학자의 역사책 이스라엘 역사책 같은 걸 이제 번역 같은 걸 해주셔서 신학생으로서 아마 평생 이분이 그 번역해 주신 그 책을 함께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께서 말씀을 이분께서 루터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분께서 설교해 주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루터도 많이 기억하세요. 이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방인을 미워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사람들과 진짜 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이방인의 구별이 조금 강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봤을 때 루터예요. 루터의 학산 나와주시겠고요. 책에 보면은 루터의 학산 나와주시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배님이시고 사람이라서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선배님을 함부로 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닌 일입니다. 이제 말년에 또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 걸 구분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히틀러한테 영향을 줬니 많이 이런 얘기입니다.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분 덕분에 이분이 있어서 누가 있냐면 칼빈이 있겠죠. 발전하고 저희가 장로교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이제 또 하는데 많이 영향을 주셨고 저희가 무슨 엄마 없이 나라 없이 내가 엄마한테 말을 배우고 나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얻어가면서 공부를 했듯이 그럼 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나라도 없는 것처럼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에서 원래 바르는 거 위에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 나누고 거기 중간에 튀어나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식이 많이 강하냐면 아까 전에 김지창 선생님도 얘기를 들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 얘기만 하면은 세대주의라는 관점이 세요. 그 이름이에요. 이름, 그 사상을 일컫는 이름인데 보통 이렇게 잡으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0년대 초반부터 세대주의의 시작처럼 잡으세요. 이 세대주의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휴거라든지 휴거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네, 이스라엘로 이제 그 돌아가야 돼서 북한이 이제 백투 예루살렘을 가장 맡고 있는 거 그 자문이 거기 끌고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약간 그런 쪽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교 그런 쪽에서도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종말 이런 거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거까지는 그 그냥 다 빼고 1800년부터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굳어진 사상이 유대인과 이방 얘기라면 조금 세대주의처럼 생각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선교하는데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을 하면 또 이제 방해되지 않냐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꼭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스라엘을 다 교회로 다 대체를 해서 교회처럼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또 말하는 게 구분을 얻으려고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 보고 알죠. 그 이분들이 아마 뭐냐면 하늘 별 보는 사람들 보죠. 아마 정성슬립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면 이분들은 이방인에다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알아간다 이런 식에서 조금 이제 그 분위기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구분되지 않은 사상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이런 그 제가 보아하는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했죠. 저 제가 같은 경우에는 배우면 나무 좋아하거든요. 야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잖아. 저같이 나무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를 경험을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그냥 뭐가 없는 건 아니다. 나무다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용어를 좀더 살짝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제가 나누면서 느낀 게 용어 정리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 나눠보고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모든 웬만한 사상들은 다 옛날에 있었다 했죠. 그게 역사도 반복되면서 어디가 더 강력해지고 약해지고 라고 했죠. 근데 가장 우리 교회가 이 지금 이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저번에 나온 것처럼 놀이라는 걸왜 따죠? 성인만 봐야지라고 한 거에 영향을 준 쪽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 예.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데, 이게 그 보통 어떤 거냐면, 이거에 반대되는 쪽에 우리 싸움을 했어요. 본주의.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또 이게 이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적인 학문을 공부를 안 하게 된 분위기가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은 근본주의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유행했던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니까 대표적으로 지금도 진화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나눴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냐면 일반 종교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주시고 매우 낫지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사랑하고 대해주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원래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 건 진짜 있던 일이에요. 그랬는데 기분이 다음날 바뀌었어요. 왜냐면 관심이 갔잖아요. 교회 그래서 알아봤는데 창조과학을 보시고 제가 창조과학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알아본 건데 이분이 알아보시니까 공룡하고 인간하고 같이 살았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감동했던 게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정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이미 이 당시에 갖고 있던 그런 대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엔라이트먼트 무브먼트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이성의 빛으로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깨어서 보는 이성의 눈으로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가 진짜 이야기거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죠? 머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뭐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어린아이가 떡을 하나 들고 앞에 사람들이 반동에 사람들이 나는 거. 우리가 사람 이런 교훈이 중요한 거다라는 식으로 하시니까 또 이제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안 믿어주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공정력 같은 게 있잖아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런 거 믿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반대해서 이 당시의 근본주의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 이런 거는 있었고 성경이 무조건 그렇게 교훈으로만 보는 거 아니고 다 가짜 아니야. 근본주의 5대 교리를 얘기를 합니다. 다섯 개. 그거를 찾아보면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공정녀가 나섰다든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든지 여기서는 죄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랑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도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개혁주의 여기 들어갔었어요 옛날에는. 네 이게 또왜그 지금은 이제 개혁주의는 근본주의랑 그 구별을 두려고 해요 저희는 왜 구별을 두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그
보냄 프레임이라는 학자분이 쓰신 이것이 개혁 생각이라고 리포르 환자라는 출처를 가진 곳에서 된 거니까, 여기는 이제 좀 약간, 우리는 개혁된 후에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사상 있잖아요. 항상 같이 공부하고, 발전적으로 하고. 약간 근데 이쪽은 그런 거와는 좀 거리가, 무는 이미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애초에 근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찾아보니까 자유주의 하시는 분이, 오로마이요. 완전 다르고. 지금은 개혁주의에 대해서도, 근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이제 너무 모욕적으로 쓰이게 되었으니까, 그런 사상하고 다르다 해서 구별을 드리려고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본주의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마치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편협하다라는 식으로 욕할 때가 요즘에 취약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봤을 때, 약간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이 당시에 여기 들어갔던 게 누구도 있었냐면,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알비니우스도 이쪽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쪽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교리를 이렇게 무시하게 되느냐? 라는 거에 같이 한번 연결을 지어서 말씀 계속 나눌게요. 근데 이제 이쪽에 그 슬로건 같은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머리가 아니라 삶이다.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처럼 그 공정력 탄생,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가짜라고 믿지 않지만 이거를 당연히 받아들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있었던 사상이 뭐가 있었냐면 경건주의라고 있어요. 원래 있었어요. 이게 제가 경건주의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있었던 운동이에요. 이분의 그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학자가 필립 슈페너라는 분이세요. 이 슈페너라는 분의 책을 제가 직접 읽어봤어요.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 했더니 딱 정확하게 이 모토들에 대한 토대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면 신학교에서는 점수를 줄때 성적으로 주지 말고 인격으로 주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한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게 있던 거예요. 원래 사상이. 후회사상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신학교를. 학자들이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걸 근데 요즘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하필이면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극단적인 성경에 있는 것들은 교훈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호수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썸네일을 보니까 썸네일을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오셔서 신학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 다 가짜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 봤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진영 내에서도 이제 소수만 남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에 사실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이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머리로 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열망하고 기도하고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게 뭐라 했지 제가? 리체 목사님 벌써 머리가 삶이 되거나 종교가 삶이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하고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뭐라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하고 떨어뜨려져요. 또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준게또 있어요. 뭐가 있냐? 이 머리가 아니다 삶이랑 또 연결될 게 있어요. 경건주의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기존의 이론으로 보니까 웃음이 나거나 어이가 없거나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포교적인 입장으로 종교를 약간 변호하려는 듯한 그런 입장으로 그래서 독일어 말하고 어디 발음 들어오네? 주라야마하 말하기 꽤 같은데 이런 사람이 그전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포교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전에. 카톨릭에도 있었어요. 이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또이 시대에 나름대로 이런 걸 변호하고 싶어서 뭘 했냐면,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에게 글을 씁니다. 제목이 이런 식이에요.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에게. 그래가지고 한 2, 3년째로 퍼지게 되어요. 마음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저희가 이제 철학적으로 하면,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 정확하게 말하니까. 딜타이, 피히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귀신, 감정, 뭐 이제 자아, 전부 다 이런 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그냥 대충 무시만 할건 아니에요. 보고서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딜타이, 피히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쉽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영향을 줬다.
라고까지 말을 하죠. 이제 좀더 깊게 찾아보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았다. 나를 넘어서는 거 맞나? 이렇게 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이 사람이 결국에 이단으로 보지만 이단 옛날 수준이 어땠어요?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수준인 거예요. 어쨌든 그걸 이제 또 해서 결국엔 이거에 영향을 한번더 주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이거 호교적인 걸로 하려던 것들이 다시 영향을 줘서 빠지지 않게 되었다. 이런 거는 이상하게 보는 것처럼 흘렸다. 그리고 원래 그리고 신비적인 것과 어느 정도로 추구하는 게 이게 영향을 불러줬다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부로 교훈을 중요시하다고 하고 머리로 안 따지다 보니까 역으로 이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로 안 따지니까 중요시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사가 여기 많잖아요. 교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을 기독교적인 것처럼 바꿔서 하는 경우를 접할 수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혹시 들어보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잘못 들었구나. 저는 연수 때 들었어요. 저는 그 교사 연수 때 들었어요. 교육청에서 했던 걸 들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주기 시작하라. 그러면 즉시 받기 시작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시 잘못 썼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유명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이미 좀 나를 그또 이제 미국에서는 신비주의 영성가 같은 느낌으로 설명돼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다른 사상에 이런 것처럼 하는 거에도 영향을 많이 주더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유주의 신학적인 영향으로 하는 거는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것도 역시 내내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같이 볼 수도 있다. 질문이 있으면 먼저 해주세요. 질문이 있어요. 네. 선생님, 방금 두 사람은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네, 그 하루도 또래는 한 명입니다. 네. 두 사람인 줄 알았다. 정말 좋은 질문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화면 잘 나온 말을 싶어가지고 혹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방언이나 환상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탁상 나와라 책 있잖아요. 루터죠, 루터. 네, 루터가 쓴 책이에요. 여기 이방인하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 구별도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루터를 존경하지만 그렇게 칼빈 선생님만큼 교과서로 쓸 만큼은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칼빈 선생님은 완전하진 않지만 왜냐면은 아직은 조금 발전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시하다는 게 아니라. 정립이 덜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책을 좀 어떻게 나오냐면 기도하는데 예수님 화성이 나와요.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 우리 예수님은 너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다. 네. 그거를 이제 바로 원래 정통 교회에서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도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 이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왔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처럼 우리가 인간이 종교를 다 지어낸 거고,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고생해라. 내세에서 성찰 준비나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지배자들의 영향이나 받아라. 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지는 않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것이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원래 옛날에 있던 사상이고, 나중에 프로이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시 부활시킵니다. 마르크스라든지.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옛날에, 그래서 예시. 우리가 성경이 66과 완성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원래 정통교회에서 뭘 믿냐? 성경으로 말씀이 완전하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직접 보는 것도 오해일 수 있어요. 직접 들어가면 뭐예요? 무슨 생각으로 봐요? 자기 생각. 그래서 항상 직접 누구 되신 어머니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엄마도 없이 나라도 없이 나 혼자서 무슨 포도청 탕이 아니라 이 어머니들의 교회는 항상 올바른 가르침을 했다면 그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내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 이외에 계시라고 하면 또 이제 그 신학적으로 더 다시 얘기하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이외에 환상이나 예언, 방언, 66권 이후에 이런 것들은 원래 교회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 원래 정통 교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다 보더라도 우리가 원래 정통 교회가 기적을 인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내가 이걸 기도해줬어요. 기도 같이 성도에 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으면 당연히 어떤 마음가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도 하긴 하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이런 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식으로 여기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거가 본질이 아니라는 걸 항상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고백을 조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주셔도 되나요? 네. 지난번에 말씀 나왔지만, 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는 과정이 있다고 했죠. 이런 게 회심이었잖아요. 그럼 회심 가운데 회심한 사람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지? 아, 성령이 오셨구나. 아, 이걸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구나. 어? 강력한 뭐 성령의 체험? 제가 이런 걸또 신학교에도 나누면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신학생이신데 할아버지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그분의 뉘앙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도 내가 다 이런 거를 알게 하실 수 없는데 이쪽하고 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그 신비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이런 거를 막 권장하지도 않지만 같이 기도했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당연히 이러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같이 기도하자고 하죠. 기도하지 않자고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서 혹시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셨나보다 이렇게 당연히 믿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성으로만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지 않고 완전히 심리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원래 교회가 되어왔습니다. 질문 있나요? 맞네? 이렇게 하고 질문을 읽고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어디까지 읽었지? 지난 시간에 대통령의 기도 알죠? 구원한 사례 우리 2번.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 민족에게 복음을 보내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에 있지 않고 그 민족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다른 민족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것도 근거를 어디에 둔 거죠? 조건 누구의 조건? 좀 어디 바로 민족 사람에게 둔 거죠? 사람에게 조건을 줄 수가 없다는 걸 저희가 배웠죠? 이는 모세의 말과 충돌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언하지 말아야 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화가 있을 진저 보라시나 화가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복음적 가치가 있는 자와 있지 않은 자로 구별한다. 옆에다가 한번 써보시겠어요? 사람에게 근거를 줄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이 밑에 나오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그들은 뭘로? 자연적인 빛 하면 항상 뭐를 생각하시겠죠? 이성. 그렇죠. 옛날에는 빛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성. 자연적인 빛을 사용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보내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지 예정이들에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보내지 않으신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곳이 없다. 오직 인간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주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학이 보통 표현할 때 주권신학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다른 나라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도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말씀드렸죠. 항상 옛날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배워온 거, 이런 거 보시면 차별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이해 혹시 되나요? 베세다가 예수님은 보다 악한 지역인
이게 좀 이상해요. 보다 악한 지역? 예수님은 보다 악한 지역인 벳세다와 고로와 시돈을 도별하고 있으시다. 벳세다가 더욱 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적을 기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여기서 말한 보다 악하다, 보다 선하다는 누구 기준이죠? 사람 기준이죠? 복음 전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다. 세계 선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네. 이것으로 해서 제 1장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를 마쳤고요. 이제 둘째 교리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인간의 구속이라는 부분을 들어갑니다. 혹시 제 1장 마쳤는데 질문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제 결국의 목적이 우리가 목사님께서 더 성경적으로 알려주시는 걸 다르게 이해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추가 시간을 보낼까 하거든요. 괜찮아요? 네, 그럼 보충 혹시 질문 있으면 해도 돼요. 질문이 있어요. 네, 인터넷님. 이방인은 이스라엘 그 성경을 보면 이방인을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이방인.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을 다 죽여라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우리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는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네, 양자가 됐네. 와, 내가 이스라엘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상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은 지옥 불구덩이 부지깽이 같은 걸 있을 수 없는 그런 되게 쓸모없는 존재처럼 저희가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할 말이 없냐? 할 수 있죠. 이들은 그럼 우리가 그냥 죄성하려고 생각하는 부지 때문에 왔어요. 이스라엘이 라고 말을 해볼 수 있지 않냐? 할 이제 저희 배우는 거죠. 맞아요. 오늘이 우리가 이방인이다. 라는 말씀. 신명기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이방인이 없냐? 이방인 이렇게 누구 필요하라고 말하고요. 네. 예를 들어 그 뭐지 그 깃발 같은 거 해가지고 여인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상 중에. 어이 갑자기 이거 생각 안 나네. 그거 저기 좀 저기 하나요? 안돼 우리 교회 아무도 닮아가 안돼 돼. 감사합니다. 라 안돼 감사합니다. 라 같은 사람은 라 같은 분은 이제 이방인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누구로 구원받았다고 믿냐면 저희가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참여한 바 돼서 예수님의 조상도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구원 누구로 받은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 영원.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간을 생각할 때 영원이라는 거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거, 현재, 이래. 우리는 현재 있었던 일은 과거에 인해서 나왔거나 이렇게 있거나 미래에 있을 거는 현재 있는 거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영원은 과거도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자를 누구로 예수로 구원을 받고 미래에 있던 자를 누구로 구원을 받고 예수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교회. 승리한 교회. 저희가 교회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어요. 승리한 교회라고 해요. 승리한 교회는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이제 합쳐서 이미 영원의 관점. 우리는 승리한 교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서는 전투하는 교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참신자라면, 우리는 승리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시간 가운데서 전투하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거 옛날에 했던 거, 누구한테 있는 그, 옛날에 이방인 구원받은 거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 또 질문. 네. 이스라엘 주에서 너 구원받은 자가 있고 이스라엘인이라고 전부 다 그래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죠. 제가 잘못 알아들었을 말씀이죠. 이스라엘 이방인이냐?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우리를 누가 아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유방인들은 항상 이스라엘 유방인 사람들을 유방인들이 이제 싫어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의리를 미워하지. 그 이스라엘을 유방인들 겪는 거. 그 옛날에 목사님께서 이런 거를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하나님하고 이러시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딱 물리적으로 할 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은 안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런 교리 표 같은 걸 해놓으셨던 게 있어요. 한번 나중에 더 보시면 훨씬 명확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보실 때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어느 식으로 여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니요 하나님과 이방인 거기 있느냐 허물 네. 네, 이제 예수가 누구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제 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공부를 담당하실 수 있고 물론 이거는 또 신학적으로 또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 어떤 것을 대속한 거냐 이런 걸 얘기할 때도 나중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시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냥 무시할 건 아니다 말씀 나누고요. 나중에 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 그 왜 그런지가 이제 둘째 교리에 나와요. 도르트 신조 어떻게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때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그 부분을 위해요. 아니요, 나는 누구였나 이방인 자녀 아니면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생각을 하는 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아니하면 그는 뭔가 상관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독자에게 어거슨이 이렇게 나름대로 변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존재했던 거는 무존재, 존재를 하지 않았던 것보다 낫지 않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뭘 느껴보고 살아있다는 거는 무생물적인 거하고는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존재니까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요. 나름대로 저희가 그 선배님도 존경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존재냐 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낫다는 거. 또 저희가 이런 거를 진짜 깨닫는 이들은 누가 깨닫는다고 이제 선택된 자들에게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죠. 죄를 깨달아야지 예수를 찾는다고 했고 함께 있나요? 없으면 제가 또 다른 거 이해할 수 있도록 조화를 나눌게요. 지금 인터넷 같은 거 보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이런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실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뇌파를 이렇게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를 했더니 내가 이걸 들어야지라는 생각이 의식이 들기 전에 뇌파가 먼저 있었대요. 그게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11초인가? 11초 전에 뇌파가 먼저 발사하고 뇌파가 변한 다음에 나 이거 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뇌파로 먼저 파악할 수도 있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한다는 거는 환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되게 많이 퍼져가지고 몇십만 몇백만이 유튜브를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저희가 원래 배웠던 거에 따르면 이게 또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도르트 신조하고 연결이 됩니다. 전혀 이상해 보이겠지만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자 도르트 신조에서 저희가 이단이라고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였죠? 엘미니안이 뭘 바꾼다고 해요? 의지를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항상 뭐가 개입해야 된다고 했죠? 말씀과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말씀이고요. 기도가 성경 말씀에 들어가고요. 그걸 무명에 주셔서 의지가 변한다고 했죠? 이게 그동안의 알미니안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생각하면 이 실험이 당연합니다. 해보세요. 저희가 마음의 구조를 제가 잘못했던 거 없어야지 알려주신 거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하는 거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아산 우리 교회를 검색하신 다음에, 성한 목사님 거를 좀 보시고, 거기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약간 1학년 이제 저런 애들 뿐인 거 아니야? 저 다 1등이에요. 저 다 1등이에요. 저 1등이에요. 저 그런 거 불구하고 면접을 해야 저 아직 1학년 때라서 이제 2학년 올라가서 거기를 가시고 이거는 근데 이걸 전혀 모르시면은 이제 부산공사니까 그걸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분들 계실까? 그리고 우리도 이거 하는 것도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거를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못 듣지 않았을까? 라는 것도 있으니까. 아, 이게 일체고. 전문이에요. 산책하는 거 같아요. 여기에도 지, 정, 정은 감정이에요. 지, 정 있잖아요. 하나의 인간이 그럼 지정 뭐가 있다는죠? 의. 의. 의가 여기 있네. 여기 육체하고 영혼이 만나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인터넷 사전에 검색해보니까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자리 잡는 곳이나 위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저희가 근데 이거를 왜 저하는 위치를 찾거나 이건 아니겠죠. 이건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항상 영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싫어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삼위일체. 왜냐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은 영이신데 가시적인 형상으로 하는 십계명에서도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다. 땅에 물속에 있는 것이다. 그 어떤 것을 형상도 만들지 말고 것들을 전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건 다 이해를 위해서 한 거다. 이건 마음의 생각, 이런 감정 따위로 자리 잡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믿기는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부족하시다 꾸준한 말을 했거든요. 먼저 의지가 반영이 된 건데 의지가 반영된 곳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의식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지식이 뭐냐면 여기에 지식이 만나야 돼. 애초에 영혼에서 지식이 없는데 제가 이거가 없는데 의식이 생겼던 것처럼 그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게 우리였던 거고 여기가 조명이 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는 지식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들로부터 이 안에 지식이 생기면 영혼의 지식이 생기면 이거하고 연동된 걸 같이 그 저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게 영혼에도 저장을 하고 육체에도 저장을 하고 근데 나중에 그 기억을 불러올 때는 같이 연동되어 있던 게 영혼에서 불러온 게 육체에 있던 것 같이 연동돼서 불러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더 치매 환자들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면 이런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기에는 치매 환자들이 뇌에 이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영혼에는 기억은 있는데 육체적인 거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있던 거랑 이렇게 연동이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이제 의식이 지식과 이쪽이 저장했던 같은 지식은 다시 반영이 되었을 때 의식이 생긴다고 믿는 건데 이미 이곳에 의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자유의지는 열어붙이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뜻이 뭐냐면 그 제가 이제 또 근거를 또 발표하죠. 시 에반스라는 사람 있어요. 시 에반스라는 제가 기억하기로 예일대학교 철학과학교 그 교수였던 것 같은데 면제학 그 개혁신학 용어사전을 보면 면제학 철학 용어사전이 있어. 면제학 철학 용어사전 같은 거 보면 자유의지의 뜻에 대해서 몇 개를 만났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뭐냐면 이미 의지가 반영돼 이미 의지가 반영돼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찾는 거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지인데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 자유의지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강제나 강압 없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어떤 누구의 강제나 강압이나 억압 없이 선택을 했는데 이 의식이 이미 드러난 거죠. 그러면 바꿔주려면 이 의식이 드러난 걸 이미 바꿔주려면 알미니우스처럼 이걸 바꾼다고 하는 말도 안 되고 성령께서 이걸 바꿔주셨다는 얘기는 이미 뭘 주셨다.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느니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우리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한자는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여기 온전한 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타락했다고 하는 의지밖에 반영을 할 수 없는데 이 의식 가운데서 내가 드러낸 건 이미 죄인 것 밖에 없는데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이 가운데서 뭐를 내적 내신 말씀 성례 세례 가운데 내적 보명을 통해서 여기에 새 생명이 심기고 이게 이 의지가 의식이 같이 반영된 의식 가운데 드러나는 게 그 구원받은 자가 의식을 드러낸다. 이거 누가 얘기했느냐? 이거 바빈크 책 보면 나옵니다. 바빈크는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그 말은 안 했지만 바빈크 책에 보면 의식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의식 가운데 반영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분이 칼빈주의 신학자,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이런 책을 혹시나 만들었다면 이런 관점으로 같이 보실 수 있다. 이거는 버거스틴 3일체론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하이데거 같은 것도 이제 최하늘 변호사님 보면은 이런 식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이 발현을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그 넘어서서 그러면 벤자민 리넷 실험에서 마음이 발전을 하면 우리가 이래서 신학을 제대로 이전에 공부를 안 했다면 마음이 발전을 혼란스럽지만 신학을 조금 알고 있으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 어떤 경우 더 도움이 되네. 당연하네. 뇌와 연동해서 지식을 의식을 발현하려면 여기서 연동하고 있대. 전 연동이라고 끊었습니다. 제가 지식 짧아서. 여기서 이거 가운데 이거 하는 과정 가운데서 됐을 때 의식이 발현을 하니까 당연히 벤자민 리넷 실험처럼 내가 뭐 해야지라는 의식 생기기 전에 뇌파가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영혼하고 뇌하고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거지. 그렇죠. 당연히 먼저 원래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알맹이어스처럼 이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의식 가운데 생각해서 이 의식을 그냥 바꿨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고 여기에 새로운 지식을 복음의 새 생명을 예수를 주려고 외적 계시와 내적 분명으로 주셨다. 그렇게 믿는 거죠. 뭐 어렵나요? 죄송해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 드릴 수 있을게. 좀 그 어려운데 네. 말씀을 들으면 육체의 지식이 있고 영혼에서 먼저 지식이 생겨야지 육체의 지식 같이 저장한다고 선행하는 게 항상 영혼에서 육체는 뭐하는 건 감각하는 그래서 3일체는 되게 재밌는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심리학 때도 한 얘기인데 우리가 딴 생각하면서 교회에 걸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그러면 그 딴 생각하면서 왔던 걸 기억나요 안 나요? 딴 생각 기억나지만 길거리에서 봤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3일체면 저 같은 했던 얘기다. 근데 지금 심리학 자리에서 하는 거 예시로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많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전에 나왔죠. 분리. 나름대로 호교의 입장으로 분리 개념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영역, 과학, 심리학 이런 영역들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쉐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빨간색으로 다 아시죠? 괜찮아요? 네. 이분을 신학교에서 보통 많이 추천을 하시고 읽어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권입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계몽주의가 있을 당시 보통 사람들은 계몽주의하고 종교개혁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 위쪽에서는 종교개혁, 아래에서는 계몽주의가 그 이전에 있었던 미신이라든지 이런 걸 타파를 하고 사람들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제 프레시드 셰퍼 같은 경우는 전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약간, 좀, 100%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도 뭐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 결코 과학, 인문학, 이런 거를 빼지 않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철학이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전을 해서 우리 신학에 영향을 준 게 그런 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는데 저희가 바라기로 창조과학을 응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처럼 굉장히 뛰어난 지금도 심리학자들이 예시를 들 수 있는 어거스틴 같은 인물들이 과학과 인문학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뤄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알려줄 수도 있고 하는 쪽으로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에 그리고 이게 원래 종교개혁 당시 우리의 모습이었죠. 제가 저번에 그랬죠. 심지어 이단인 제세레파조차도 물리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이때 보면, 루터가, 아, 루터래? 누구죠? 만유일령 뭐지? 뉴턴이, 그래요. 프랜시스 셰퍼 같은 분 그래요. 알프레드 모스마이퍼드라는 그 철학자가, 뉴턴 같은 사람들이 신을 믿으니까, 세상이, 신이 지식과 법칙을 주었을 것이라고 믿고, 그걸로 인해서 자연 법칙을 탐구를 했다. 라고 말했다는 걸 이제 나름대로 호교의 입장으로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말은 어떤 건지 알겠죠. 지금은 뭐가 가냐면,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면 이래요. 어떤 신부가 나오고, 뉴턴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와서 대립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영상 같은 것도 유튜브에서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들을 하면, 교회에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말을 잘 못하지만, 저런 안 좋은 모습들, 마녀 사냥을 하거나, 과학을 부정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 접하거든요. 그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그렇게 말했던 거다 어디 모습이다. 사실은 타락했다고 여겨지는 중세, 로마, 가톨릭 모습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결코 쉽게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가 대표적으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그 제2의 혁명이었는데, 이분 별명이 체코의 교육 영웅이래요. 근데 이분이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 대표적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근데 우리가 있는 학교는 내가 인본주의라는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리고 뭐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말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저희 그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진화론이라든지 뭐 이제 딱 신이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싫어한다. 근데 뭘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되냐면, 이분이 1600년도 초반 사람이죠. 그 책을 썼을 때 이거 보니까 종교개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쯤이에요. 그분이 이 쓴체를 보니까 지금 근대교육의 시스템에 있어서 교실에서 한 학급당 아이들 많아야 한다는 얘기 빼고 지금 다 이 사람 거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교사로서 그 얘기만 하나 부정할 수 있을 거야. 한 학급에 교사가 그 애들이 많아야 된다고? 이거 빼고는 다 여기서 자연에서 막 하고 적용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다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분이 근데 종교개혁 당시쯤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한번 검색해보시면 쉽게 나와요. 이제 그 교사들, 교육자들 이런 사람도 있고 다요. 이런 것처럼 거기 이제 그 윤리, 뭐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부터 이성으로 기독교가 없다는 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오히려 전혀 안 따지고 거기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영향으로 보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프랜시스 셰퍼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별로 안 써. 왜냐면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따로 같이 봐야 되는 게 맞아. 내가 따를 받을 수 있어. 어. 아. 도르트 신조, 말은 도르트 신조인데, 기초 신학 개념을 이렇게 나도 있었습니다. 되게 보충을 잘한다. 아주 어렵나 봐요. 제가 왜 기초 신학 공부라고 하냐면, 제가 목사님 거를 보니까, 아주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이해 하나 치면 몇십 번 막, 몇십 번 온다고. 몇 번 봐야 되고, 그래야 이해하니까 좋은 거라고 하나. 사실 너무 너의 역량에 한계가. 근데 아까 그 육체 영혼 의지 그거는 좋았어요. 아이가. 근데 젊은 애 좀 상할 거 없어. 콩나물에 물이 빠지면 조금 빠르듯이 우리 이렇게 작은 처음에는 뭐 빠르고 뭐 근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게 다 조금은 좀 상하는데 근데 예리하게 조금 알 것 같은 게 문제.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은데 얼마나 이게 알아야 되게 많아요. 이거 뭐 시작 역자 이름 많아요. 이런 거 치는데 근데 제가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신학계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지금 진짜로 제가 여기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하면 진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막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교만했어요. 어떻게 교만했어요. 뭐 이상해. 홍사도 자택이다 보면 되게 교만했죠.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냐면 예시 하나 그러면 딱 내리게 짓는 거예요. 루터. 공감체류되니까 제가 이제 여기다 나가 루터가 성경을 통으로 외웠는데 자기 나라 말도 아닌 라틴어로 외웠어요. 그러면 이제 또 쫙! 아니 시작은 수준이 높아야 돼. 그런 거예요. 루터하고 헬빈 구사라시. 네. 아 거기서 나왔죠. 그 잘 알려드리죠. 루터가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뭐가 바뀌었냐면 로마 가톨릭이에요.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그거 생각난다. 비텐베르크나 비텐베르크가 헷갈리나 활자가 어떻게 있어요? 활자가 비텐베르크 그럼 비텐베르크가 아 이런 실수.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이제 95개 조항 내가 읽어봤거든요. 헬리는 루터 이후잖아요. 이걸로 하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 갖고 있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천주교회가 가톨릭이 면죄부 공당 팔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세요. 직접 읽어보니까 이런 쪽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발전된 신학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부족한 느낌도 있고 시대상을 반영을 해야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대요. 이거를 통해서 보통 종교개혁의 시발점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그래서 이분 덕분에 이제 종교개혁 나와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마녀 사냥은 하지 않고 이신적인 걸 타파하고 올바른 걸 알려주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나온 게 누구예요? 내가 이제 기독교입니다. 원래는 했었던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참고로 1516년 그 전에는 프랑스 영화 유토피아가 나온 시대입니다. 그것도 전혀 다른 반응이었지. 자, 어쨌든 그 이 당시의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어느 거냐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기독교가 천주교 회귀한 것 같은 모습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궁금해서 저희 주장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리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회귀했다는 모습으로 추측되는 뭐가 있냐? 이렇게. 그치? 그러면? 약간, 후하는 사람, 아니, 그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데. 아. 기독교인데, 기도하는 사람들 따로 만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인 거야? 후하는 역할. 내가 봤을 때 이거 천주교.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제. 천주교는 진짜 어떤 사람이냐면요. 평생을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그럼 이 사람들이 환상 보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천주교는 키르분 있더라 천주교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천주교 어머니가 그 원래 주기도문 저희가 말한 그 기도문 네 이제 이분이 어떤 게 있냐면 항상 기도만 하니까 환상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 앞에 가서 예언도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영성으로 생각을 하는 이게 벌써 비슷한 영성이죠 저번에 말한 다른 영성이죠 이런 게 천주교에 있어요 네 우리도 약간 그런 쪽으로 특별히 말하는 게 왜냐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그 말 잘 안 들어요? 목사 말보다 더 이렇게 자기가 네, 그렇게 알려주려고 한다는 이게 기독교 모습보다는 원래 천국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귀신. 있잖아요.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그러지? 귀신 뭐 뭐라고 뭐야? 아, 너 우리 이런데 용어가 쉽다. 그 당시에 타락했다고 여겨지는 많은 사장이 있도록 되어있냐면, 이름을 뭐냐? 나가,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피해자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를 시인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근데 저희 기독교에서, 그 가끔씩 간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셔요. 너나 나 어렸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집에서 자꾸 귀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끝나지 않아서 맞아, 되게 많아요. 귀신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이런 거 하니까 또 재밌어 하시니까 저도 그러면 하나 또 제가 이거는 그냥 트리에로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트리에로 하나 하고 나도 자기 경험 나하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런 걸 했어요. 천주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부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기도원이 거의 맞어 그냥 평범했던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기도원 받으면 기도 그냥 잘못 받고 기도원 잘못 갔다 와가지고 혼나고 막 그러는 거. 여기 있어. 네. 우리 고신? 혹시 고신은 나릅니다. 혹시 고신은 나릅니다. 자기가 아는 고신 학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시냐? 어? 자, 이게 진짜 힘든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자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네. 기적을 체험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사실 기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가령 어떻게 하냐면 소문 듣고 누가 오면 사인들 이거 모든 성품들 저도 갔어요. 그냥 별에 내려왔거든 그 당시에 방금됐다 이러는 거예요. 이 방법이 이거야 그 배를 어디서 시작하냐 배꼽 아래쪽에 신궁이래요. 그게 아마 그 무당도 이런 거 같아요. 신이 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막 이게 비니 막 이런 거 꼭 이제 우연찮은 쳐먹고 막 해요. 맞으면 아파요. 근데 그 거기서 와. 거기 되게 많이 나요. 그럼 자기 핑계를 내요. 아니 내가 하는 게 이상하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흙에다가 침뱉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한 거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말하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진짜 왜 어떻게 이럴 생각을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자매들이 뭘 하냐면 갑자기 배를 맞으며 하면서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다가 그 만지면 피를 통합니다. 나도 만져봤어. 그리고 그 다음에 헤어져 나와줬거든. 피멍 들어서 살짝 만져봤대. 그래서 이거 자기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몇 달 후에 그 사람이랑 이름은 안 나왔는데 방법은 똑같았어요. 방법은 똑같았는데 신문기사에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 거가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를 하면서도 교훈이 뭐냐면 이게 어딘 걸 아웠다? 그런 선조교의 옛날에 그런 거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우리는 원래 뭐가 더 중점이다? 그 가시적인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김광수 교수님과 제가 말씀 나누자면 가시적으로 그 최초의 우주인이었다. 우주인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에 모습을 봤다. 신이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김광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가시적인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생각을 딱 했는데 그걸 넘어서 근가로를 넘어서 근가로가 계주 만나고 더 높은 단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가시적인 걸 넘어서는 지식과 지식도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실 간증할 때 대부분이 하는 걸 간증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교육을 안 받으셨으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런 데서 신학을 배워보고 공부를 해보고 나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가 있고 나라가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우리가 배워가듯이 이런 제대로 된 것들을 배우지 아니하면 그냥 그 수준으로밖에 많이 안 나오는 게 없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마음은 그래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그래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좋으려고 하는 거 잘하시죠. 마음과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좀 가라. 그래서 제가 2학년인데 2학년 올라가는 걸로 누굴 잡고 있다냐면 이파라냐면 신학자. 신학을 신앙이랑 분리합니다. 자꾸 이럽니다. 개혁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신학과 신앙을 분리합니다. 이 신학은 뭐 머리로만 하는 겁니다. 신학이요. 삶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누구에게요? 거기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분리 개념 자체가 아닌데.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항상 강조를 하죠. 책 보면 되는 시간에. 우리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만 아니라 이런 것도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안타까워서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도움이 됐다. 이게 17쪽 한번 보시겠어요? 16쪽 맨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16쪽 맨 밑에 문단.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쪽 맨 밑에 문단. 패셨죠? 알미니안 주의가 유행하면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구원의 도에 대해 묻지 않을. 구원의 도가 저희가 말했던 네. 말씀을 듣고 성인께서 고민해 주셔서 내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죄인을 깨닫고 회심하고 이제 성화 가운데서 견인 가운데서 영화로 들어가는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스스로 거짓 확신을 가지며 종교적 행위의 근거에 교만하고 육신적이고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교회사 속에서 윌리엄 퍼킨스, 존 오웬, 조나단의 교수, 아이셀 와츠 이거 전부 다 청교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속해온 상황이다. 이들이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안은 이분이 봤을 때는 이래서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된 보르트 신조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보르트 신조는 잘못되고 어그러진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였다. 따라서 복음의 교리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의 교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르트 신조는 그래서 목회에 쓰라고 목회에 매우 유용하며 보르트 신조를 통해 성경적인 구원을 이해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분을 항상 강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 내에서도 이미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도 경험을 했어요. 어떤 거 경험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공모 사상이 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시간만큼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대학교 때 비록 제가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었을지라도 지금 제가 그 사람들을 지금 만나면 인정하지 않도록 좋아할 거거든요. 존경할 거예요. 나한테 뭐 잘못된 걸 알려줬다 할지라도 그분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니까 나 좋은 친구들로 기억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을 했냐면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서 너의 공로를 불에 태워봤더니 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태워버릴 거라고 했는데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라 같이 보이시죠.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이 좋았죠.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걸 경험했을 때는 이제 그래서 같이 목회자들도 그런 목회자들이 그걸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이걸 다시 살펴보면서 후대는 바르게 알고 후대는 바르게 알고. 지금 생각하니까는 아, 그 새로우신 목사님 그 다음으로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걸 했구나. 근데 그러면은 반발이 신이 크구나. 왜냐면 내가 홍대 잘못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비판을 하는 게 결국에는 네, 그 되게 뛰어나신 우리가 믿는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들 잘못했단 말이냐 이렇게 가서 되게 싫어하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 있다. 그래도 저는 목사들분이야. 목사 가시다. 저는 이렇게 문제고 이해하면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